아그리스의 열기가 이제 채집물에도 적용됩니다. 이제 이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채집을 하면 더 많은 채집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송무 버섯과 같은 특수 채집물에도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본 획득량 최소 2개에서 4개 획득, 아그리스의 열기 효과 추가 적용 시 최소 3개 최소 6개 획득, 채집 숙련도 2000일 경우 최소 10개 최대 20개 획득, 채집 숙련도 2000이면서 아그리스의 열기 효과 추가 적용 시 최소 13개 최대 26개 획득. 필드 우두머리 처치 시 획득할 수 있는 영웅을 위한 서사시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5시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5시간 동안 아이템 획득 확률 플러스 10% 버프 효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필드 우두머리 처치 시 뒤이어 다른 필드 우두머리가 등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빨간 코와 비겁한 배그 우둔한 나무 정령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막아서는 모험가들을 뿌리치기 위해 발레노스 영지 곳곳에서 함께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세렌디아 글리시 폐허의 수많은 사체와 쓰레기를 품고 있는 거대한 진흙 괴물과 드리간 영지의 트슈라 폐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도끼를 품은 카츠바리아기 근처의 모험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처치 기여도 규칙이 세분화되었습니다. 필드 우두머리 처치 후 획득할 수 있는 전리품의 보상 및 전리품 획득 확률이 상향되었습니다. 필드 우두머리 처치 시 획득할 수 있는 전리품의 보상 품목이 제거 및 추가되었습니다. 직구매 시 단계를 선택해 한 번에 최대 단계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형은 그래서 필드 보스 잡을 거야? 월드 보스도 안 잡는 마당에. 너나?